테레나스 스탠드다. 지금 보시는 진영 빨간색 나이트 엘프 김진우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워사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는 분홍색 나이트 엘프 이형주 선수입니다. 배책 이형주. 배팀에서는 이 AWL을 또 물론 큰 관심을 가지고 배팀 네. BT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영주나 김준우나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4강에 올라간다라는 것에 아마 BT팀은 뭐 흐뭇한 마음으로 보고 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겠죠. 뭐 누가 이기든 일단 4강이랍니다만 좀 조가 선수가 좀 갈려서 BT가 다 올라가는 경우를 가장 좋아하겠죠. BT팀에서는. 그렇죠. 자, 이제 데몬헌터 마찬가지로 데몬헌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곰싸움이 나올 거 정석적인 곰싸움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습니다만 요즘 선수들이 원원원 네. 체제 뭐 이런 것들도 잘하고 변칙적인 플레이를 또 들고 나오기 때문에 나나전 특히나 선수들이 좀 나나전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네. 너무나 획일적인 이런 경기에 팬들의 원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맨날 똑같은 데몬헌터의 클러 싸움만 하는 나나전은 정말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그것을 좀 더 뒤틀기 위해서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 굉장히 하기 싫어. 선수들도 하기 싫어하죠. 아, 그렇죠. 그러나 뭐 나이트 엘프가 워낙 또 잘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트 엘프전을 잘 하는 것이 우승의 필수 덕목이거든요. 나이트 엘프 유저들은요. 그렇죠. 특히나 레드에서 나이트 엘프 유저들의 숫자가 또 꽤나 되기 때문에 타 종족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언데드 숫자가 가장 적고 그리고 또 나이트 엘프와 오크들, 휴먼들이 고루고루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트 엘프인 오늘 제 입장에서 요즘에 제가 또 30레벨을 찍기 위해서 네. 또 방송을 하면서 열심히 또 레더를 하고 있는데 나이트 엘프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에 전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나 싫어해서 언데드를 하십시오. 나이트 엘프가 싫어집니다. 그런가요? 자, 둘 다 프로텍션 링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드를 할 수 있는 셰퍼 클럭. 네. 투명망토. 해리포터에 보면은 나오죠. 저 투명망토가. 아, 그렇죠. 네. 해리포터에도 나오고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죠. 아,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나요? 네. 그 뭐죠? 오크의 병력 오크인가요? 사우론의 병력들 바로 기지 앞에서 딱 이렇게 덮으니까는 바위인 양 이렇게 덮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이런 아이템은 아, 여기서 책이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좀 사담입니다만 그 꼭 그렇게 또 숨어 있다 보면은 이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이 뭐 옆에 있는 물건을 하나를 톡 건드려서 그렇죠. 딸그랑 딸그랑 거리다가 발각이 델랑말랑 하다가 그 나쁜 편에 어떤 사람이 불러요. 불러서 가요 다시. 그렇죠. 바로 발 앞에서. 그렇죠. 아, 요 시나리오가 필승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꼭 그러죠. 네. 뭐, 다시 꼭 갑니다. 네. 주인공이 아니고 그 주인공 옆에 있는 친구가 뭐 기침을 한번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네. 옆에 있는 돌을 건드려서 돌이 굴러다닌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다가 그 나쁜 놈의 어떤 같은 편이 불러서 가는. 꼭 있죠. 꼭 있죠. 그런 건. 네. 자, 서로 일단은 3레벨을 찍기 위한 사냥 레이스를 서로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센트리워드가 아이템이 나왔고 텔레포테이션 스텝을 구입을 했고요. 일단 뭐 무난하게 레벨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이쪽 데몬헌터, 김진우 선수의 데몬헌터가 사냥을 했었던 위치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쪽 지역을 사냥을 하게 되면은 아이템이 저쪽 쪽을 사냥할 때보다 많은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적인 면에서 그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 전에 그 판가름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김진우 선수의 선택 자체는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지만은 좋은 선택이다 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텍션 링 둘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데몬 헌터의 맷집 역할은 제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만화번 3레벨이 됐기 때문에 만화번은 102 만화가 타는 모습이었어요. 네.
저 데몬헌터의 이름이 신데벨러인데 나이트에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신데벨러가 신데렐라로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한 명은 플레임시커. 어차피 서로가 또 곰. 오. 자 김유르 선수가 먼저 나가시 위치를 네.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세컨 키퍼 이형준은 키퍼입니다. 그리고 투 로어 체제가 올라가고요. 자 일단은 곰 대 곰 싸움이 나오겠는데 세컨 영웅에서 갈렸죠. 네. 세컨 영웅에서 갈렸다는 얘기는 뭐 컨트롤적인 면에서 그 자신이 좀 더 잘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나 상대가 이제 키퍼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네. 발생이 되는 그 오라 선조 오라 그렇죠. 선조 오라를 통해서 클러 싸움일 때 최대 효과를 또 발휘하는 게 키퍼거든요. 다른 종족전에서는 키퍼가 그렇게 큰 각광을 받지는 못합니다만 나이트애프터 나이트애프전 특히나 클러 싸움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웅으로 평가를 받죠. 자 지금 뭐가 있는데 지금 두 명의 저 자 이름이 뭐죠? 엔포서 네 계속해서 데몬헌터를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영재 선수 초반에 워사냥도 약간 좀 미스가 있었고요. 지금 워사냥도 약간의 좀 미스가 있어 보입니다. 좀 빠르게 너무 사냥을 하려고 했었던 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마기로브 키퍼의 인텐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깔끔하다. 경험치 체크 좋아요. 엄청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지금 들지가 않아요. 이영주 선수 오늘 플레이 자체는 경험치 먹고 바로 2레벨 되죠. 그럼 바로 손조라 바로 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조라가 안 들어와요? 아직까지 스킬을 좀 아끼고 있나요? 좋아. 그렇다면 혹시나 그 트렌트가 나오나요? 네. 포스 오브 네이처. 그럴 일은 없죠. 손조라 찾았죠. 네. 포스 오브 네이처도 너무나 또 약하기 때문에 패치가 좀 키퍼가 전체적으로 좀 패치가 필요하긴 하죠. 깔끔하게 키퍼를 네. 로어로 놓고 클러를 집어넣으면 돼요. 간단하군요. 간단합니다. 네. 키퍼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인탱글 걸고 싸우면 돼요. 손조라 쓰면서 그냥 한 10기 한 부대 키퍼 한 부대 네, 키퍼 한 부대 이렇게 나오면 돼요. 괜찮네요.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곰이 영웅이 리버네이션 쫙 걸어주면서 키퍼 살려주고 그렇죠. 이게 유닛이 영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웅의 유닛이 살려야 되는 그게 맞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긴 했어요. 클러가 네. 그게 그 이유였었네요. 그렇죠. 클러가 보존으로 키퍼 한 기씩 살리고 이렇게 네. 돼야 되는 게 정석이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정석전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는 네. 정석에 약간 좀 문외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우 경험치 체크 두 개. 오 양쪽 다 가져가는데요. 아이템을 주는 크립들만 골라잡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저 이영주 선수가 이쪽은 마기로브 대신에 네. 또 인텔리전스 멘틀 두 개. 뭐 어차피 보존 스태프는 있겠습니다만. 자 마기로브 인탱글 9번 연속 미스. 보존 스태프 없나요? 보존 없어요. 리지버네이션. 자 이렇게 되면 위쪽 싸움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김유르 선수 레벨 4 드라이어드 잡고 이영주 레벨 4입니다. 레벨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데몬헌터의 레벨 차이는 여타 다른 그 영웅들의 레벨보다 맷집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데몬헌터의 레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3이고 내가 4다 그러면 엄청나게 유리해지거든요. 타 종족전에 비해서. 자 인탱글 계속해서 걸죠. 그러나 만화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만화가 거의 다 네. 깎인 상황일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되면 미리 내려가 있는 센스. 야 저거 바로 드래프트죠. 그렇죠. 단군 버전으로는 드래프트. 아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잘못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자 지금 어쨌든 김진우 선수가 조금은 네. 이영주 선수에 비해서 사냥 코스가 초반에 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아이템이 그 프로텍션 링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공격력보다는 이제는 수비력으로 맷집 역할로 지금 데몬헌터가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키퍼를 만화본하는 만화본의 용도, 그리고 상대의 나가시 위치를 만화본하는 만화본의 용도, 이 정도로만 활용이 가능한 게 데몬헌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고브 배노브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을 시키는 그 정도의 플레이가 이제 데몬헌터에게 주어진 임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데몬헌터가 김진우의 데몬헌터는 3레벨이고요 이영주의 데몬헌터는 4레벨. 키퍼 또 인탱글하고 리즈버네이션 쓰고요. 역시 드라이어드가 있고 없고 저 리즈버네이션이 계속해서 지금 곰 5기 대 3기 공수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래쪽에서 고블린 슈레더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슈레더의 파워도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김진우 선수의 데몬헌터가 일단 무적 보전 마시고 보전 쓰고요. 공수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곰 잡혀요. 곰 잡히고 보전색 한번 태우고요. 곰 두 개째. 오히려 곰 잡히는 게 이영주 선수예요. 근데 무적 보전 쿨타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렇죠. 슬슬 포탈 차트 됐거든요. 데몬헌터 빠집니다. 이번 교전에서 이득 좀 봤나요? 김진우가 제가 봤을 때는 김진우 선수 교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네, 상대의 그 클러는 결국엔 잡아낸 거는 김진우 선수거든요. 포탈 한번 타긴 했습니다만. 자, 인구수가 김진우가 많아요. 47. 네. 그리고 47. 갔네요. 공수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죠? 5기. 이쪽은 5기고요. 이쪽도 5기. 공수자를 어느 정도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야, 김진우 선수도 교전 시에 전투력이 정말 빛이 납니다. 그러나 네. 데몬헌트의 경험치는 아직까지 좀 차이가 나죠. 혹시 경험치 책이 나왔고 안 나왔고 네. 둘이 두 개나 경험치 책 두 권이나 이제 읽은 네. 이영주 선수의 레벨이 확실히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영주 선수의 아이템 중에는 지금 디모션 오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라이온의 폴피리까지 들고 있죠. 포크라이트닝 어느 정도의 방어력까지도 인탱글 걸고 네. 데몬헌터 바로 풀고요. 지금 수동으로 어블리시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자 곰만기 빼주고 이번에는 글쎄요 왜 이렇게 글쎄요. 차이가 나죠? 업그레이드 차이가 혹시 나나요? 1-1업 1 노업인 상태 방어비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상대는 디보션 오라 효과까지 받고 와, 있고 곰 다 살리긴 했는데 네 손조 오라 효과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다가지고 잡혀요. 잘못하면 잡혀요! 데몬헌터 베노모브 세거든요! 돌아갑니다. 자, 업그레이드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1, 1업이고요. 1, 1업에다가 지금 거기다 아머가 6이거든요? 네. 김진 선수는 0, 1업? 거기다가 손조우라까지 받는 네. 데다가 방업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네. 함부로 지금 같은 곰, 지금 분명 숫자가 같았거든요? 곰의 숫자가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그 이용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이렇게 되면 김진우 선수 지금 업그레이드 충실하게 눌러줘야 돼. 이거 한 기 꼈나요? 이거 꼈어요. 이거 어금니 시금치끼도 껴버렸어요. 그렇죠. 빠지질 않죠. 이빨 100번 따고도 안 빠지는데 자고 나면 없어져 있더라고요. 왜 없어지는 거죠? 글쎄요.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빨을 늘어내네요. 네. 업그레이드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네. 자원적인 여력이 안 되나요? 네. 자원도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이쪽은 공업 눌렀고. 야, 이쪽은 이거... 공업을 못 눌렀어요. 손조라까지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데몬헌터의 레벨도 차이가 나고 김진우 선수가 교전 컨트롤을 정말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이영준 선수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일단 데몬헌터의 레벨이 4가 빨리 되어야 되겠고요. 영규 선수 크게 뭐 무리하지 않습니다. 공 2업 이쪽은 1 0 이건 큰데요. 거기다가 네. 지금 방어력을 1을 올려주는 디보션 오라 아이템까지 있기 때문에 네. 아머 차이가 지금 이렇게 되면 2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데몬헌터 빨리 4레벨 몰아줘야 돼요. 4레벨 또 못됐습니다.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빨리빨리 4레벨 찍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서로가 멀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방 타이밍이라는 걸 또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디토네이트. 4레벨 급합니다. 지금 김진우 선수 4레벨 굉장히 급해요. 나이트F 대 나이트F전에서 저렇게 하나하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게 되면 극복 안 됩니다. 자, 인구수가 63, 57, 인구수 차이 나고 업그레이드 차이 나고 지금 싸우는 건 말이 안 돼요, 김준우 선수에게는. 자, 이제서야 업그레이드를 부랴부랴 눌러주고 이제 확인했거든요. 네. 업그레이드 차이를 한번 확인하더니 부랴부랴 지금 미리미리 눌러주고 여기는 사냥, 이거 포탈 타야 돼요. 포탈 타야 돼요. 포탈을 타더라도 일단은 이거 마무리 짓고, 다 마무리 짓고 영웅들 레벨 맞춰야 돼요. 자, 아이템 죽을 만한 거. 그래서 그레이트 릴리 포션 영웅 내려서 영웅 내려서 먹어야 돼요. 아이템 하나 버려야 돼. 아이템 뺏겼어요. 뺏겼어. 이거 뭔가요, 김진호. 자, 그리고 곰 한 개 일단 잡히고 시작을 하고요. 진영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영수 선수 지금 곰 세 개가 놀고 있습니다. 아, 대형 릴리 포션만 아니었어도. 그러나 진영은 좋아요. 진영은 좋아요. 진영은, 김진호. 예. 데모노터. 김진호 데모노터 무적 포션. 자, 보전 스텝 계속 써줘야 되는데요. 보전 스텝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보전 스텝. 자, 다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곰 하나. 곰 하나는. 포탈. 아, 포탈, 포탈, 포탈. 못 태웠어요. 3레벨. 저거는 데모너 포션을 뺏기나요. 네, 데모너타가 일단 내리고 그리고 그 비어 있었던 제플린 그 칸 안에 고물 한 개를 더 태워서 포탈을 태워버리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실패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김진우에게 계속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네 쌓입니다. 어쨌든 4레벨, 3레벨 네 대형 힐링 포션만 아니었더라도 거기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대형 힐링 포션은 본인이 먹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나가시 위치 아이템을 좀 볼 수 있나요? 나가시 위치가 충분히 다시 내려서 대형 힐링 포션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은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는 김진우 선수에게 남아있는 거는 본진 자원이 끝날 때까지 돈을 긁어 모아서 일단 병력 80성까지 일단 맞춰놓고 그리고 한 타이밍 붙어서 교전 컨트롤로 이겨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요. 손주오라와 네. 지금 디보션 오라 때문에 네. 똑같이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네. 67에 인구수는 지금 현재는 57, 10 차이. 아, 10 차이가 나나요? 네. 61이네요. 아, 이제 61로 올라갔군요. 네. 이영주 선수, 김진우 선수. 맞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지금 어떻게 돼가죠? 2업에, 이쪽도 2업일 거고요. 2업까지는 맞춰줬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네. 계속, 아, 지금 2업에서 지금 멈춘 상황. 돌아가고 있는 상황. 2업 됩니다. 이제는 뭐, 인구수가 지금 네. 8이에요, 8. 아, 인구수가 아머가 8입니다. 마지막 교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크라이트님. 네. 아, 근데 진영이 김진우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본진 근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력 충원을 보조 스텝으로 날린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최대 장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힐링 스크롤 한번 썼고요, 포크라이트님. 데모노터, 데모노터. 아, 무적 포션. 그러나 데모노터의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조네이션 계속 걸어주면서 컨트롤, 교전 컨트롤 정말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김진우 밀리죠. 곰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밀려요. 데모노터, 데모노터 노려주는데, 낚시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병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밀려. 네. 업그레이드 상황, 그리고. 제지. 김진우가 제지 선언하면서,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